이 위산에 관한 개념하고 위산을 만드는 원료는 소금 이것에 관한 이제 그 이론적인 이해 그다음에 경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두렵고 또 네, 뭐이 두렵죠. 소금 먹지 마라고 이렇게 세뇌가 되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저염식. 또안 먹으려고 예 그래서 힘든 것 같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구에서 전화 오신 그분인데 3일 전에 통화했어요. 예, 식사 후에 염분 잘 챙겨 드셔라. 딱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티스푼으로 또 드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또 전화 왔어요. 나 답답해 죽겠다. 왜안 되는지 모르겠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를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위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위산을 더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비타민C는 3개씩 드시고 계시는데 소금도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하냐면 소변염도 너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닌 거거든요. 소변염도의 문제가 아니고 위장 속에 내가 섭취한 내가 먹은 음식물이 위장에 와 있을 때 소금이 그 음식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건 또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염분을 따로 추가로 좀더 드셔보시고 또한 3일 뒤에 통화를 하자. 네, 이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방이든 양방이든 이제 근본적인 기초적인 몸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려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저는. 근데 이제 대부분 위장이 안 좋아서 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양방병원에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초가 안돼 있다. 뭐 물도 덜 마신다. 예, 맞아요. 산소도 운동도 잘안 한다. 맞아요. 소금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다. 예, 그다음에 음식도 제대로 고르지를 제대로 못한다. 먹지. 예, 그런 기초적인 게안돼 있으면 아무리 뭐 양방의 할아버지라도 한방의 할아버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저희 이거 여기 전화번호가 나가는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상담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네, 잘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또 궁금합니다만은 네, 좀또 기다려보죠. 네, 속쓰림 관련해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속쓰림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네, 속이 자주 쓰린데 이제 비타민 C를 자꾸 먹으라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속이 자주 쓰린데 내가 비타민 C를 먹어도 될까요에 대한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또 대답을 해주셔야 네, 또, 그 속쓰림 분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일단 비타민C는 빼놓고 속쓰리는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 속쓰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이 뭐냐 이거지. 내가 도대체 내 위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길래 속쓰리냐 이거죠. 맞아요.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상태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상태가 뭐 어떻게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헐어 있거나 예, 얼어 아니면은 있다. 빵꾸가 나 있거나 네, 심한 말로는 그러니까 상처 우리 피부도 이렇게 여기가 상처가 나면 여기에 뭔가를 발랐을 때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음식이 들어가도 거칠은 음식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진짜 속쓰림이 많았어요. 오히려 어른이 돼가지고는 그때 지금 괜찮은데 요즘 뭐 과식을 해서 먹든 뭘 먹든 간에 뭘 먹은 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냥 배부른 느낌 외에는 뭐 느낌이 없어요. 쓰리다 없습니다. 뭐 따갑다 없습니다. 다들 뭐 마늘 먹고 저는 마늘을 그냥 생으로도 막 있다마는 거 알맹이 한 개를 막한세개 정도까지는 씹어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 위장은 느끼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둔하다 이렇게. 둔하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상처 이야기. 여기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금물을 떨어뜨리거나 고추장을 떨어뜨리거나
그다음에 과산화수소수는 소독약을 떨어뜨리면 따갑잖아요. 아프죠. 근데 여기 네. 지금 깨끗해 상처 없이 지금 이렇게 깨끗해요. 그럼 뭘 떨어뜨려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손바닥에도 마찬가지. 여기 뭐 넣는다고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뭐 물질이 붙었나 뭐 이런 정도 아는 거지. 막 따갑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까져 있으면 따갑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뭘 음식을 먹었는데 내 위장에 따갑거나 쓰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 흐러 있다. 코팅이 벗겨져 있다. 위에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안쪽에 이제 우리 그 이 자극을 받는 센서, 감각하는 센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 치과 가면은 여기 이 시릴 때나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게 위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낫게 해주면은 네. 이제 괜찮아, 모르게 되는 거고, 네.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건드리면 뭐, 네. 매운 거 먹으면, 짠 거 먹으면, 자극이 오고, 쓰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고칠 거냐라는 네. 건데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게 왜 생겼느냐를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인을. 네. 네. 여기가 왜 까졌고 왜 헐었고 이거거든요. 그렇죠. 뭐 네. 뭘 했길래. 뭐 이러잖아요. 술 많이 마셨어. 그 다음에 담배 피워서 헐었다. 딱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뭐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 네. 자극적인 거 먹었어.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거 자극적인 거 이제 없어지고 나면 좀 있으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금방금방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나도 그랬거든요. 에이.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그 다음 날 속 뒤에 쓰렸어요. 그 다음 날쯤 되면 다 회복 다 돼요. 근데 왜 20년 30년 회복 못 하고 갖고 있냐 이거지. 그렇죠. 네.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맨날 여기를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술을 먹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럼 뭐냐 이거죠. 맨날 먹고 있는 음식이 맨날 여기를 작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좋은 네. 음식을 먹었다면 네. 그렇지 않았겠죠. 예. 자,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고 그 음식이 얘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게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음식이 들어왔는데 여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난 지금 요새 너무 죽겠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네. 왜 그러냐 이거죠. 옛날엔 괜찮았는데 뭐 최근에 막 그렇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뭐 좋은 상태였겠죠.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자기 상태를 모르고 네. 계속 제가 봤을 땐 습관도 중요해요. 예.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를 잡아내는 게 또 저의 네. 그 임무기 때문에 예. 잡아냅니다. 그 원인을.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초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여기 흐러지도록 하는 거는 음식이다. 네. 근데 음식을 옛날에는 네. 그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새 계속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요새 왜 안 됐냐. 요새 음식을 못 녹이는 거예요. 위산이 덜 나오고 계속 음식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렇죠. 녹지 않고 거죠? 남아있는 거죠. 위장 속에 네. 오랫동안 들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비누로 그릇을 이렇게 닦을 때도 그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닦으면 훨씬 더 잘 닦아지고 그렇죠. 한 방에 비누 한번 칠하고 휙 이렇게 가버리면 안 닦고 네. 남는 것처럼 그 반응성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누구랑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하고 내 위장벽하고 반응한다고 보면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놈이 여기를 이제 나는 녹인다, 깐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를 이제 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나와보려고 그러는데 네, 하고 오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출발이 원인이 뭐였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이 네. 빨리 녹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로 못 내려가고 거기 남아 있는 거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계속 마찰을 계속 마찰을 하고. 하는 거죠. 계속. 예. 네. 그러니까 내려가도록 만드는데 왜 안 내려가고 여기 있느냐 하면은 안 못 녹였기 때문에 그렇고 못 녹인 이유는 뭐냐면은 위산이 부족해서. 결국 또 위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위산을 없애는 재산제를 위산분비 억제제를 투여를 해주니까
이건 뭐 평생 그거 먹으면 평생 못 고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위장병인데 평생 그거 먹으니까 평생 못 고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산이 부족하니까 위산을 만들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뭐냐? 네. 위산은 HCl 염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염산에 염은 소금 넣어주면 되고 산은 산이 수소가 붙어 있는 성분을 먹어주면 되거든. 그 수소가 붙어 있는 성분이 뭐냐면 식초, 젖산, 네. 구연산, 비타민 C, 비타민 C. 네, 신맛 나는 거, 것들. 신맛 나는 거 다예요. 그래서 뭐 감식초라든지 사과식초라든지 네. 이런 것도 괜찮죠. 근데 속설인 사람한테 네. 그거 먹으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안 먹으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뭘 먹으라고 그러냐면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분자 구조적으로 네. 자극을 비타민C가 그나마 좀 덜 주지 않느냐. 저는. 네. 그리고 식후에 먹는 그 뭐가 달라서 그런지 아세요? 식초는 네. 구연산은 네. 젖산은 용액이에요. 그렇죠. 아, 용액이고 비타민C는 이제 정제되어 있어서 분말로 되어져 있죠. 정제되어져 정제화되어져 있죠. 알맹이가 되어져 있죠. 있고, 예, 분말도 네. 있고. 근데 얘네들은 먹으면 바로 자극이 와요. 네. 액체니까. 네. 예. 그래서 비타민C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시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여서 마시면 식초 먹는 거랑 그거랑 같은 놈인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알로 된 걸 먹고 네. 알로 된 게 먹기가 힘들면 알을 깨 갖고 먹어라. 네. 그러면 분말 비타민 C랑 알을 깬 분말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네. 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알로 된 이 비타민 얘를 만들기 전에 이 분말 한 개 한 개 알갱이 한 개 한 개를 코팅을 해요. 아, 알갱이도 코팅. 알갱이 한 개 한 개가 코팅이에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네. 그래 가지고 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여기도 지금 코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녹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안에도 또, 네. 안에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녹는 속도가 느리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 동안 네. 얘도 살살 녹으면서 음식하고 반응하기 그렇지. 바빠서 네. 내 위장에 흐른 데하고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 먹으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속 쓰려도 네. 알로 된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 네. 그래야 위산을 만들 수 있다. 위산을 만들어야 이제 소화가 되니까 내가 먹은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계속 흘게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재밌어요. 네. 그쵸. 이게 다 알아야 될 텐데. 네. 이게. 그래서 당장의 속쓰림을 못 참으시니까 다들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네. 속쓰림이 너무 힘들면 못 참을 것 같으면 네. 뭘 하면 되냐면 네. 그 제산제를 먹으면 돼요. 아, 그 절대 네. 절대 속쓰리는데 그 참을 필요 없어요. 제산제 먹어버리고 그거 없애고 네. 예, 일단 또 없애고, 가는 거죠. 일단 네, 없애고, 없애고 예. 환경을 만들어주면 맞습니다. 된다. 네. 네. 그래서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조금씩 나아지니까 네. 그렇게 식후에. 해가보면 네.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시 먹어야 됩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네. 위염은 있는데 속쓰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빈속에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그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는 안 먹잖아요. 빈속에 비타민C를. 그렇죠. 식후에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위염은 있어요. 위염도 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속쓰림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빈속에 딱 먹어도 될까요? 이게 좀 아,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면. 네. 그렇죠. 자, 질문 이제 질문. 네. 네. 질문 이건데 여기 글을 잘 보세요. 위염증은 있어요. 네. 속쓰림은 없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염이 네. 없거나 네네. 예, 속쓰림이 있거나 위염이 있으면 속쓰림이 있어야 되고 위염이 없으면 속쓰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예,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지금 있다 그럴 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아까 내가 말하는 어떤 염증이 나 있는 곳에 비타민C가 가가지고 또는 네. 음식물이 가가지고 건드리는 염증과의 속쓰림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염증도 염증은 없는데 네. 없는데 뭔가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희한한 그렇죠. 하여튼 느낌이 오는 네. 사람이 있어요. 다 반대로 위염은 있는데 속쓰림이 없다. 저거는 이제 그 이 위염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이다라고 보면 네. 그 염증에 이제 무엇인가 와서 이렇게 닿으면 원래 속이 쓰려야 되는데 이 안 쓰린다는 이야기는 네. 그 센스가 네. 닿을 만큼 안 상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있긴 있으나 네. 이렇게 속쓰림이 네. 없을 네. 정도로. 그래서 위염이 있던 뭐 뱃속에 무슨 난리가 나 있더라도 뭘 먹었는데 속쓰림이 없으면 비타민C 먹어보면 되죠. 비타민C 먹었는데 네. 속이 쓰리면 저 네. 염증이 있는 거고요. 네. 속 안 쓰리면 염증도 없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니까 네. 빈속에 하나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는 뭐 빈속에 다섯 개 네. 먹어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먹어보면 돼요.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일단 없이. 먹어보면 된다. 네, 먹어보면 네. 되는 거죠. 한 개 먹기 두려우면 반알 네. 먹으면 되고요. 반알 먹기 두려우면 반에 반알 먹으면 되고요. 그것도 그러면 더 적게 먹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100mg 먹어도 난리 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예민한... 봤어요? 그런 게 뭐 100mg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민한 사람들이 네. 있겠죠. 과일 한 개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네.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하고도 상담을 해봤는데 네. 정말 죽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네. 사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과일 한 개 먹어도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한 1.5g까지도 비타민C 조금씩 늘리셨나 예, 봐요. 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답이 되었습니까? 네. 예,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을 한번 가보죠. 네, 이 질문은 많이 하신 건 아닌데 네. 저조차도 저는 이제 영양사다 보니까 네. 약간 한계가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네. 이게 낮에는 식사를 하면 돼요. 하면은 일단 속쓰림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새벽에 자다가 네, 속이 쓰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네. 저 입장에서는 자다가 뭘 먹으라고 하기가 굉장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먹으면 또 누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박사님의 의견은 네네네네. 이게 이제 낮에는 뭐 음식 먹고 뭐 하고 하니까 속이 안 쓰린데 네. 새벽에 속 쓰리다. 네, 공복에. 네, 낮에는 속이 안 쓰리는 이유가 뭐냐. 네, 이거 그 다음에 새벽에 공복에는 속이 쓰린 이유는 뭐냐. 이런 걸 찾아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낮에 이 왜 속이 안 쓰리느냐라는 거죠. 위장의 상황은 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염증을 가지고 있다. 네, 헐어 있다. 네, 근데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의 pH가 4에서 5까지 올라가 버려요. 원래 내 위장은 이제 pH가 1, 2 정도 되어져 있는데 음식 먹으면 또 올라가가지고 속쓰림이 네. 없고 네. 또 음식 때문에 산토가 떨어지니까 자극이 덜한 거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낮에는 유산 분비가 제 생각에는요. 이거 그냥 제 추측인데 네. 유산 분비량이 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낮에요. 그러니까 낮에 오히려. 왜 긴장. 낮은 교감신경 항진이 되어져 있는 생활이고 밤중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고 네. 부교감 항진이 되어져 유산 분비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렇고 나오는 위산의 양도 좀 적고 그리고 또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소화는 훨씬 더 잘 되고 이래서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지는데 새벽은 이제 새벽은 거의 그 부교감 신경 항진의 끝에 가 있는 너무 이제 그래서 위산 분비 능력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속은 음식을 안 먹으니까 비어 있고 비어 있죠. 그리고 저 새벽에 속 쓰리는 거는 저때 지금 위산 분비가 나오는 거 근데 내 위장은 헐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해결을 어떻게? 그거 먹으면 돼요. 제산제. 속쓰리라 그러면 밤에 네, 나 진짜 네. 고통스러울 정도로 속이 쓰리다. 그럼 제산제가 최고예요.
네, 그거는 먹어줘야죠. 근데 내가 음식을 먹고 네.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제산제를 먹어. 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 네. 속쓰릴까봐 먹어버리고. 네. 그건 이제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반복되는 네. 걸 하고 있는 상황. 네. 아,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아.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C를 넣어서 위산을 만들어서 만들어주고,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내면 여기가 만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얘가 깎이는 게, 예. 네. 그게 반복되고 계속 여기가, 네. 원래 내가 보는 관점에서요, 이런 거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쯤 되면 막 속이 쓰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오후쯤 되면 다 괜찮아져 버려요. 속이 그렇게 쓰린데. 네. 그래서 원래 위장은 회복 속도가 나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음식이 맨날 와갖고 부항해라는 거예요. 만성으로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이 자꾸 와서 왜 그러냐면 안 녹고 안 내려가고 뱃속에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길래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더부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더부룩하면 전부 위산 부족이에요. 근데 위산 부족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위산이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네. 그다음에 위산이 뭐 예를 들어서 12채고 치면 2 정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5 나오는 사람이 있고 7 나오는 사람이 있고 10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5 정도 나오는 사람인데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어주면 보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데 2 나오는 사람한테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일반적으로 먹으라는 양으로 먹어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까 제가 전화가 왔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먹는 양도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경우에 먼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이 먹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우리한테 상담을 하시라라는 거죠. 상담 전화번호를 잘 모르시면 여기 영상을 자주 보시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010-5318-3076 네, 이게 전화번호거든요. 물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속 쓰린 거 힘드신데요. 집에 겔포스, 노루모, 알마겔, 게비스콘 이런 거 사다 놓고 속 쓰릴 때만 탁 틀어놓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싹 사라집니다. 일단은. 네, 싹 네. 사라진다. 네, 제가 이런 거 먹으라 소리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속 쓰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쵸. 힘든데. 네. 네, 다음 질문은 위장이 나쁜데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질문 이런 걸 많이 받으셨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음식 뭐 영양제도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산균이랑 예.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아마 예. 이 생각 모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거 왜 물을까요? 이걸 왜 묻냐면요. 예. 네, 생각은 이제 그거죠. 유산균은 균이고 비타민 예. C는 이제 이렇게 이 얘네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C니까 네, 산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런데 근데 이걸 먹게 되면서 이 장까지 안 가고 소실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 죽이지 않을까. 네, 도롱묵이잖아요. 말짱 도롱묵이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네. 어떻게? 유산균을 먹었어요. 네. 그럼 내 위장의 pH는 얼마냐 이거죠. 강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죽었겠네. 그렇죠. 그럼 위장이... 도루묵이죠. 네. 그런데 전부 지금 네. 유산균 먹고 있어요. 맞아요. 다 먹고 있어요. 예, 그럼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위장의 pH는 비타민C 먹어서 떨어지는 pH보다 위장의 pH는 더 나빠요. 그렇죠. 더 낮다고요. 세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내 위장도 pH고 강산이고 네. 나쁜데 유산균 먹고 있으면서 네. 비타민C 먹으면은 더 나쁠까 이거거든요. 근데 비타민C 내가 먹으라고 그럴 때 언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식사 전에 먹거나 식사 바로 전에 먹거나 식사 후에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식사 때 비타민C 먹으면 비타민C가 pH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식사랑 비타민C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니까 pH가 4, 5 정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pH가. 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지금 아까 비타민C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코팅되어 있다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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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유산균도 가루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 하나하나 돼 있을까요? 아,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유산균도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네. 뭐 더블 코팅, 뭐 이중으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있다. 네. 산에 의해서 안 네, 뭐 안 녹는다. 아, 있죠? 네. 네, 그 장에서 또 터지게 장용성이나 뭐 네. 이런 말까지 다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을 했냐 하면 네. 위산 있으니까 다 죽는다. 네, 맞아요. 네. 그 전제. 그거죠. 그렇다면 그 장에 네. 균들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장은 네. 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위장 속에 네. 위장 속에 네. 산으로 네. 100% 멸균이 된다면 네. 아래쪽으로는 균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항문으로 팍 올라와서 장 속에 살고 있나? 예? 네? 아, 네. 맞네. 입으로 들어간 놈이 거기 살고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맨날 결국... 위산 유산균 먹지 않아도 여기 균은 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균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 균이 네. 거기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위산이 있어도 왜? 그걸 도달한다. 네. 네. 왜 그러냐 이거지. 네. 유산균의 산이 뭐예요? 산. 네. 저게 산이에요. 네. 네. 네, 백두산 말고 산. 네. 그러니까 이 강산은 아닌데 약산이에요. 네. 유산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식초의 레벨, 식초 속에 균이 식초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식초도 산이잖아요. 네. 식초가 네. 산이. 식초가 균을 만들어 내요. 네. 김치를 담가 놓으면 김치 속에 살고 있는 균이 바로. 젖산을 만들어 내요. 네. 젖산도 산이잖아요. 그렇죠. 쉬어요. 그렇죠. 우리 먹으면 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과일. 과일. 구연산. 네, 그거 좀 세거든요. 자, 균이, 유산균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강한 산성 속에서도 살고 있어요. 이미. 네. 그 살고 있는 놈을 우리는 네. 뽑아내가지고 캡슐에다 넣어갖고 지금 유산균이네 하고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래 균은 산에 강한 놈이에요. 아, 네. 네. 근데 비타민C가 산이 그렇게 센 놈도 아니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산도가 떨어져 있는데 비타민C랑 유산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신기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예, 유산균이 무엇이고 비타민C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파악을 하면 이런 질문이 그렇죠. 약간 네. 근데 유산균이랑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요 네. 안 돼요. 그 이유를 한번 네. 설명을. 그게 뭐냐면은 네. 그 바닷가에서 유조선이 뒤집혀갖고 기름이 이렇게 해안으로 오게 되면 네. 해안에 살고 있는 물새, 오리, 새, 뭐 그다음에 미생물 네. 다 기름 범벅돼 버려요. 아 그렇죠. 오일이 코팅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사라시의 그 네. 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아예 그냥 아스팔트 기름으로 다 발라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나? 아니요. 힘들겠죠. 네. 네. 피부 호흡이 힘들어져요. 네. 되죠. 네. 근데 미생물의 표면에 오메가3 기름이 여기 발라가지고 코팅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안 죽을지는 몰라도 번식을 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논문. 네. 오메가3랑. 네. 오메가3 류의 기름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 있거든요. 네. 그런 종류의 기름들이랑 장에서 살고 있는 균들의 양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오메가3 한 두 알 정도를 먹어도 네. 네. 그 균들한테 사실 영향을 끼쳐요. 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산균은 식사하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드시고. 네, 그리고 네. 유산균이랑 키토산이랑 비타민C랑 음식이랑 다 이렇게 돼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오메가3를 이제 먹. 그러면 이제 그 오메가3가 유산균하고 만날 기회를 줄인다. 그렇죠. 뭐 이렇게 떨어져서 네. 네. 간격을 주고 벽을 만들어 준다. 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같이는 먹지 말아라. 이거죠. 네. 그거는 사실 안 되는데 비타민C는 비타민C도 산이고 유산균도 산성의 환경에서 사는 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산균의 밥이 돼요. 비타민C가.
포도당이나 당류 이런 것들을 그 유산균들이 이렇게 좋아. 예, 네. 좋아하고 먹고 살아가고 네. 김치를 담글 때 거기에다가 찹쌀을 풀을 죽을 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왜 네. 그러냐면 김치 유산균이 더. 그걸 먹고 살으라고 밥을 넣어주는 더 거거든요. 이렇게 발효가 예, 네, 잘 되라고 비타민C도 이제 그렇게 아,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같이 오히려 더 좋은 좋겠네요. 거죠. 예.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네. 그죠. 자.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당상피화생이나 아니면 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우유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유청 단백질 가루 먹어도 괜찮을까요?에 대한 네. 박사님의 의견을 좀. 예. 네. 이게 먹어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으면 네. 증상을 보고 네. 판단하신다는 거죠. 대답이 네. 뭐 그렇지만 네. 먹어서 괜찮으면 괜찮고 안 그러면 안 괜찮을 때 뭐냐 지금 이건데요. 네. 우선 장상피화가 되어져 있으면 이제 위산 분비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여기가 거의 뭐 많이 날아가 있으니까 네. 많이 안 좋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우유류 유청 단백질 가루잖아요. 이제 가루라고 네. 하는 놈이 네. 가루라고 하는 놈이 내 위장에 들어와 가지고 녹아야 되거든요. 네. 네. 물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갖고 네. 녹아야 되는데 네. 저 가루를 녹이려면 산이 필요해요. 무슨 산? 위산. 네. 위산이 있어야 단백질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얘가 녹을 수가 있고 녹아야 이제 이 소화 효소 갖고 분해가 되는데 저 가루화되어져 건조되어져 있는 것들을 녹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백질이 결합 구조가 너무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단백질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물에 집어넣는다고 안 녹아요. 네, 절대 안 녹아요. 이런 네, 특성, 비극성인 성질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물하고 친화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보시면 네. 부옇게 되어져 있지 소금을 물에 넣은 것처럼 싹 녹아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루는 더 심한 거죠. 우유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네. 부풀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그래서 저 가루를 녹이려면 산이 필요해요. 위산이 필요하죠. 네. 자, 먹어도 괜찮나요? 위산이 나와갖고 재를 잘 녹일 수 있는 몸이면 먹어도 되는데 네. 그게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닐 것 같다는 예. 네, 장상피화가 되어져 있어도 위산을 잘 그 좀 분비를 하고 외부에서 이걸 넣어주면 네.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비타민C나 소금이나 이런 걸 먹고 네. 그러면 괜찮아지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네. 또 산이 잘 못 들어오는 사람이면 그게 네.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식물성 단백질로 먹는 바꾸는 게 더 좋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어주면 위산을 만들 수가 있고 위산이 만들어지니까 음식을 이제 네, 저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저게 안 녹으면 네. 위산이 적은 거고 네. 그 잘 되게 하려면 비타민C하고 소금을 충분하게 먹어주면 저것도 녹일 수가 있어요. 네, 산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네. 문제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내 위장에서는 위산이 분비되어져 나오는 게 제로야. 네. 그러면 먹어야 되는 비타민C와 소금의 양이 엄청 많아요. 네. 그걸 맞춰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엄청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위장에서 한 5 정도 나오고 있고 내가 소모해야 되는 위산의 양. 그 다음에 5 정도는 소금과 비타민C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걸 먹어줘도 제가 소화가 되어질 수 있죠. 녹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 몸에서 얼마나 분비되어져 나오느냐. 내가 비타민C하고 소금을 얼마나 먹어주느냐 요게 이제 쟤를 먹어도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먹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접 먹어보고 예. 네. 그런데 굳이 저걸 먹어야 되느냐 이걸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왜 저걸 먹냐면 저거를 분해를 한 뒤에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내가 흡수해 가가지고 내 몸에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저걸 먹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미노산을 먹어버리면 되죠. 더 분해된. 네. 분해된 소화가 완전히 된 네. 소화를 안 해도 되는 링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소화가 안 되고 힘드시고 힘도 없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냥 그 조청. 네. 네. 그러니까 엿. 네. 이런 종류 이제 그거는 분해가 많이 돼 있는 포도당이죠. 네. 포도당을 그냥 먹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아미노산 먹고 소금 먹고 물 먹고. 네. 이 정도만 먹어도 돼요. 네. 요거만 먹어도 얘는 소화를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냥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힘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깔아놓고 먹어야 네. 되는 거죠. 아미노산, 포도당, 네. 소금, 물. 물. 네, 이게 링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잘 힘드시고 너무 나는 힘들어가지고 네. 그런 분은 그냥 그거를 물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그냥 계속 마시는 거죠. 그럼 힘이 나요. 네. 힘이 나 돌아가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미노산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단백질 가루가 요즘에 핫해요. 굉장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어떤 게 더 경제적일까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만약에 좀 많이 비싸다 하면은 아, 네. 아미노산이 비싸요. 그 네. 보통 우리가 아미노산 스탠다드 아미노산이 네. 뭐 300g에 네. 한 19,000원대니까 네, 비싸지는 않네요. 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한 700g에 3만 원대, 3만 원 좀 이하로 예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아미노산을 일단 열심히 챙겨먹다가 예,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그 다른 식물성 걸로.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걸 또 챙겨 먹고 그러면 되죠. 네.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될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네. 소화가 안 되면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도 챙겨 먹자 네. 이거죠. 다음 질문 또 가볼게요. 네. 네. 보통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오메가3는 괜찮은가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표를 하나 내놨는데요. 오메가3하고 기름진 음식하고 얘가 같은 놈이냐 다른 놈이냐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는 이놈은 어떤 거냐 하면 그 고기를 삶으면 위에 하얗게 기름이 뜨는 게 있어요. 그 떠오르는 기름 그거를 놔두면 굳어버리거든요. 기름이 굳어버리는 기름 네. 그건 기름진 음식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야채 같은 거 먹을 때 위에다가 뭐 올리브유라든지 네. 뭐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거 뿌려가지고 먹잖아요. 네. 그거는 기름진 음식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오메가3류처럼 좀 다른 기름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7월에서 굳어 있으면 기름진 음식에 해당되고 포화지방에 해당되는 거고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면은 이제 불포화지방이 되는 거고 오메가3류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먹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메가3는 그런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오메가3를 먹어주는 게 그죠? 맞는 거다. 네. 다른 거다. 두 개 다른 거죠. 이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화학구조적으로 이거는 포화지방이에요. 네. 뭘로 포화가 되어져 있냐면 이 탄소 주변에 수소로 수소 이렇게 포화가 되어져 있는 네. 이게 포화지방이고 불포화지방은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중결합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포화되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 탄소에 여기 수소가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여기도 네. 수소가 없죠. 네. 이래서 불포화인 거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은 실온에서 이렇게 액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우리 몸에 또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기름진 그 다음에 오메가3 이거하고는 전혀 물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보죠.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입맛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입맛이 안 그래도 입맛이 없는데 고혈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염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계속 네. 해야 될까요? 네네네. 자, 입맛하고 저염식하고의 관계인데 저염식을 하면 왜 입맛이 없을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입맛도 없고 그래도 싱겁게 또 먹고 먹어야 또 되고. 입맛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맛이 좀 있으려면은 네. 그래도 아무래도 소금도 네. 좀 들어가고 네. 네. 이런저런 맛이 있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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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네. 자 소금이 몸 안에 없어지면 입맛이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대로 입맛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막 배가 안 고파도 엄청 맛있고 짭짤하고 이런 음식을 보면 식욕이 돋는 것처럼. 네, 근데 안 그래도 먹기가 싫고 소화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고혈압도 있고 저염식을. 근데 이게 이 고혈압 이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고혈압이 이게, 있으니까. 네. 아,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네. 저염식을 해서 입맛이 네. 없고요. 네. 저염식을 해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먹은 게 빨리 안 없어져요. 네, 그렇죠. 내가 먹은 게 안 없어지면 땡기지 않아요. 다 같이 엮여 있어요. 이게 딱 단독으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염식이 잘못된 거죠. 저염식 자체가 네, 저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염식을 하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네, 사람들이 오히려.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소금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소금 안 먹어도 혈압 올라간다 해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고 소금을 안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요. 소금을 안 먹으니까 신진대사가 느리니까 먹은 게 자꾸 남아있어. 먹을 필요가 없죠. 또 입맛이 없어. 이렇게 다 그냥 한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저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고혈압인데 내가 어떻게 저염식 안 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소금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냐. 그러면 우리 다 소금 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혈압 안 올라가요? 조금 먹어서? 네. 많이 먹는 사람 왜 안 올라가요? 그러면 또? 네. 많이 먹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소금 먹고 네. 혈압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먹은 소금이 이 신장에서 안 빠져나가고 배출이 안 된다. 자꾸 쌓일 때 몸 안에 소금이 자꾸 남으면 소금 농도가 올라가고 소금 농도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자꾸 잡아놔요. 네. 그쵸. 그래야 소금 농도가 안 올라가니까. 네. 그 물이 자꾸 잡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의 문제다. 대사가 네, 안 되게 돼버리는 네. 거죠.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이 소금이 안 빠져나가고 쌓이게 되면. 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안 되고 네. 또 몸에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나고 네. 소금이 부족해지면 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염식 자체는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염식은 당연히 소금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을 수도 없거니와 네. 많이 먹으면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안 돼요. 네,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는 건데 네. 고혈압이라고 그냥 다 저염식 있고 저염식하고 있고 음식에 소금 싹 빼버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에 그렇죠. 필요하다. 그래서 내 몸에 소금이 있어야 내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저염식을 하시지 말고 네. 적정량의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적정량의 소금은 뭐 얼마가 적정량이냐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의문인 거죠 이제. 네. 그걸 제가 여태 한 3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소금 먹는 양은 내 소변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해요. 소변이 예를 들어서 1리터가 나오면 네. 나오는 소변의 염도가 0.9%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소변이 매일매일 나는 1리터나 0.9리터나 뭐 1.2리터나 이 정도 나오면 네. 보통 9g 정도를 먹으면 0.9%가 돼요. 하루에 9g을 먹어주고 네. 1리터 나오면 0.9%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소변이 0.9%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수치가 네. 궁금할 수 있죠. 그거는 내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으로 해보면 뭐 0.8에서 0.9 사이 나오는데 네. 그게 정상적인 수치고 혈액 뽑아서 검사해보면 그 정도 들어있어요. 다 대부분 누구나 네. 그 정도 딱 맞춰주고 있고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빼내버리고 적게 네. 먹으면 나가는 소금을 데리고 와가지고 혈액 안의 염분 농도는 항상 0.9% 정도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병원 가서 임금마저도 0.9%짜리를 맞는 거고 네. 그걸 항상 맞춰주고 있다. 적게 먹어도 많이 먹어도 맞춰주고 있다. 그 혈액이 0.9%이기 때문에 이 혈관의 바깥쪽 내 몸 다른 데도 0.9%가 되어져 있는 것이 맞다. 그럼 내 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0.9%가 되어져 있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럼 소변은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느냐? 내 몸이 0.9인데 소변이 0.1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죠. 내 몸이 1.5면 네. 소변도 1.5일까? 그것도 그렇지는 보유하고 있을 수도. 그렇지는 내 몸이 1.5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몸은 1.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초에. 네. 내보내버리니까. 내보내버리니까. 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내 몸이 0.9가 되어야 되니 내 네. 소변도 0.9가 되어야 되니 네. 혈압이 어디로 가든 간에 네. 소금은 필요하다. 염분을 배출시킬 네. 수 있는 신장을
정상적인 네. 신장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근데 염분을 못 빼내는 비정상적인 신장이다.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네. 더 악순환이다. 네. 그리고 몸을 망가뜨리죠. 네. 소화 안 되죠. 소화 안 되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손발 차갑 계속 반복. 네. 네. 두통도 오고, 뭐 온갖 문제가 많이 생기죠. 네. 다음 질문 또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하루 한 평생 두 끼 먹어왔는데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세 끼를 꼭 먹어야 할까요? 네, 하루에 두 끼만 계속 드신 분들이 네, 있어요. 질문에 네. 답이 있어요.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걸 제가 네.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식사 때가 되면 막 눈알이 팽팽 돌고 어지럽고 손이 달달 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루 두 끼 먹으면 더 그런 게 올 수 있고 하루 한 끼 먹으면 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네. 그런 게 자주 오고 있는 사람들은 네. 안 돼요. 뭐 어디가 망가지느냐. 나는 췌장이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췌장이 먼저. 네. 당이 딸리는 몸을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네. 췌장이 이제 당이 부족하니까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당이 없으면 인슐린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 췌장이 음식을 먹으면은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안 먹고 부족해지면 또 인슐린을 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글루카곤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몸에 그 끌어다 와야 되니까 네. 이게 췌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인슐린 만든다고 고생, 안 먹으면 글루카곤 만든다고 고생. 그럼 얘가 막 정신 못 차리는 그쵸. 거예요. 네. 하루 세 번 그냥 또박또박 인슐린 한번 만들고, 글루카곤 만들고, 인슐린 한번 만들고, 글루카곤 만들고, 이게 반복돼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날은 팍 먹고, 어떤 날은 팍 먹고, 이래버리면, 팍 만들었다가, 다시 또, 만들고 글루카곤 또 팍 네. 만들었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이 떨려요. 그 떨리면,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같이 안 부족한 사람은 한 두 끼 굶어도 아무렇지 네. 않아요. 네. 네. 근데 저 맨날 부족하게 먹고 있고 두 끼인데 두 끼도 부족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또 이 반복되어지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 무조건 먹어서 한 두 끼 굶어도 괜찮은 몸으로 만들어놔야지. 저 부족한 손 떨리는 몸을 갖고 있으면 췌장 고장.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린 시절에 많이 굶고 뭐 어른이 돼서도 그 바쁘다고 음식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이런 사람들은요 네. 당뇨가 오거나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장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꼭 세 끼의 문제가 아니라 양도 네.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양질의 두끼냐. 네.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먹을 수 있으면 3끼 먹는 게 나는 네. 내가 능력되면 네. 소화 잘 되고 별 문제 없으면 3끼 먹는 게 맞고요. 네. 저는 2끼를 먹는데 네. 왜 2끼를 먹냐면 아침을 먹으면 배가 네. 나오고 살이 찌고 그래. 네. 그래서 안 먹어요. 간헐단식도 하지만은 네. 그런 걸 목적으로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날씬하고 칼로리가 맨날 딸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아침을 맨날 굶어 두 끼만 먹어 그건 아니다. 네, 네. 몸 고장 납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좋지 네. 않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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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화로 여기 보이는 이 010-5318-3076으로 전화를 하셔서 질문을 또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임상 영양사 선생님을 임사라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임상 영양사에게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없습니다.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질문 네. 많이 만들어서 네. 또 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긴 시간 함께 네.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네. 종종 또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